대체 어딜 가는 거예요? 진짜 산에라도 가겠다는 거야? 왜? 겁나? 겁나긴. 당신이랑 같이 사느니 산에 묻히는 것도 괜찮아요. 운전 좀 똑바로 해. 길놈도 없는 주제에 머리 굴리지 말고 시키는 대로 가란 말이야. 야 임마 이루리 한심아. 아, 왜 이렇게 늦으셨습니까? 저 한참 기다렸습니다. 나 장 보고 밥도 먹고 하느라고. 근데 뭐야 너? 네가 여기 왜 있어? 저 딱 일주일만 신세 지겠습니다. 팀장님이 책임져 주십시오. 뭐? 내가 널 왜? 걱정하지 마십시오. 일주일 후에 메이트 추가 모집에 합격하면 바로 방 빼겠습니다. 야, 미쳤냐? 내가 다 큰 여자랑 왜 한 집에? 그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. 진짜 팀장님 눈에 안 띄게 정말 잠만 자겠습니다. 그리고 사실 팀장님은 그 어떤 남자보다 안전하십니다. 그 사고 후유증으로 성불능. 야, 내리지 마. 그러면 이 짐은 룸메이트인 제가 드리겠습니다. 뭘 이렇게 많이. 저 올 줄 아셨나 봅니다. 저 앞에 차세워. 천천히. 다 왔어. 내려. 대체 여기가 어디예요? 왜 이렇게 으시시해? 밤바람이 차요. 그만 가요. 진짜 나 묻을 거 아니면 그만 가자고요. 여기 어딘지 모르겠니? 아무리 길눈이 없어도 여길 잊으면 안 되지.